혈안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내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면 지금 이제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그런 뭐 버거코인, 예를 들면 뭐 저희 블루미디어가 많이 기사를 썼습니다. 수위의 유통량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유통량 논란, 제2의 수위 같은 논란이 내년 7월 이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그 국내 법은 기본적으로 그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제 생각에 아마 제가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진 않고 나왔고 그냥 입법 논의 하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버그코인이라는 것들이 국내에 상장됐을 때그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유통량이나 혹은 가격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다루지 이거를 해외에서 그 발행돼서 들어온 거를 해외까지 크로스보더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당국의 힘이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뭔가 그 이거를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난 그 이용자 보호법 때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그 이걸 연구해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거에 통제를 할지 연구해라 해서 발표는 안된 상태로 닥사 등을 중심으로 그 어떤 뭐 방금 말씀 수익의 어떤 유통량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자율규제나 혹은 법률 안에서 다룰 수 있지를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첨언을 드리면 사실 수위는 전 세계 거래량 1등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자산이라고 그냥 하기에는 국내의 이해관계자가 많기 맞죠. 때문에 그 진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나라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제도, 이른바 바스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바이낸스도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바스프 면허가 없는 거래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이낸스랑 거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낸스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법 위반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돈을 벌금을 물고 하는 걸로 보면 미국은 그걸 하잖아요. 미국은 문제가 있는 미국 사람들과 미국 기업에 위해를 가했다고 생각하는 바이낸스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대주주 적격성 얘기하고 좀 연결이 될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팍스를 인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바이낸스랑 거래, 개인들이 바이낸스를 거래하는 거는 또 그냥 용인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두 개가 저는 저를 충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그 바이낸스에 그냥 앱으로 들어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규제가 없는 거고 뭐 우리나라 뭐 아국민이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을 어떤 거래소나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 그 특별히 어떤 제한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뭐 직접 뭐 어떤 상품을 하다가 무슨 그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이제 뭐 손실이 나도 그냥 그 사람 책임일 뿐이지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고 바스프로스의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바이낸스가 하필이면 작년에 이제 고팍스 아 올해 이제 고팍스를 인수하고 나서 그 SEC의 기소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 금융당국에서도 뭐 은행 증권 보험 대부분이 대주주 작용 요건을 다 따지거든요. 하다못해 마이데이터도 따지는데 거기 보시면 뭐몇 년간 뭐 이제 그 당국의 어떤 그 규제를 위반한 사실 없을 건뭐 기소가 없을 건뭐 이런 것들이 그 상당한 그 촘촘한 규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자금시장방지법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현행 특급법에서 뭐 이제 범죄 수익이나 뭐 공정 협박 등뭐 이런 뭐 자유수사 방지법을 위반한 것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신고를 부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인수의 신고 수리가 그렇게 현재 법령상에서 쉽을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 고문님 설명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경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너희들 책임이니 그 각자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국경선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 장사를 하려면 뭐 범법행위가 없어야 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낸스는 한국에서 뭘 하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저질렀으므로 좀 힘들어 보인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 그냥 FIU 그 금융청, 일본 금융청이거든요. 그걸 네. 쳐보면 일본 바이낸스에 관련돼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회의하고 있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낸스 관련돼서 일본 금융청 쪽에서 어떤 부가 조건이나 영업 행위들이나 왜냐면 저쪽에 상장돼 있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규제를 가했는지를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 대주주 조건 관련돼서 문제가 지금 불거지니까 이걸 또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대주주 조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뭐 신문에도 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이제 FIU의 관계자와 통화를 한 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의원실하고 지금 특근법 과제 관련한 바스프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이라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다른 기사에도 나왔지만 바스프를 받고 싶은 회사들 정말 일을 잘하는 회사들 물론 뭐 CEO나 뭐 대주주가 적격성 당연히 오케이 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빡세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상당히.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코인마켓하고 이제 원화마켓으로 사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제 코인 마켓에 있는 거래소들이 꿈이 원화 신용 계좌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결정하는 거는 금융위가 결정한다기보다도 은행이 그 결정한다고 네. 부실하게 이제 은행이 결정하는 걸로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돼서 본인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세탁 방지 관련돼서 충분히 그 본인들하고 그 이제 그 AML 협업을 할수 있는 거래소를 골라서 이제 신고 이제 계약서를 맺고 또그 ISM에서 인증을 받고 그걸 이제 금융에 제출해서 이제 받는 절차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하이 뭐그 5대 거래소 체계가 지금 오래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명 계좌의 아버지로서 이 체계가 너무 오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좀 지겹다라는 투자자분들, 개인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았고, 이미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유모 회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모가 어디야? 업비트, 업비트. 업비트가 워낙 시장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 회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도 팔로잉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근데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2단계 법안이 빨리 돼서 뭔가 좀 규제 체계가 좀 잡힌 상태로 그 거래소도 좀 들어오고 아마 자본금 요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작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뭐 대기업들도 그 참여를 하려고 들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기존 금융회사들도 하게 되면 제일 잘하겠죠.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다. 이거 기사도 써도 되겠다. 아, 말씀이 이게 안 말해주실 듯 하면서 다 말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이 아니시니까. 근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여튼 있잖아요. 실명계좌는 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명계좌는 은행이 하는 그렇게 거지. 하는 근데 이제 걸로. 은행이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이제 모르겠고. 아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 거래소가 일 은행하고만 하잖아요. 그거를 일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2017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컨대 뭐 A은행의 계좌를 가지신 분이 그 C법인 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하고 거래하는데 아무런 그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ABCD 우리나라는 은행이나 은행은 전부 다 여기 법인 계좌도 홈뱅킹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막 그 이렇게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받는 쪽을 다 책임지고 자금수탁 방지 관련해서 들여다보지 못해요. 예. 그 가는 정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갈 때 우리가 그 송금할 때 입력하는 정보가 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은행 책임이지. 예. 그걸 은행부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예. 굳이 그거를 거래소 한 군데는 한 군데 은행하라고만 은행하고만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자신 있으면 하는 거지. 아까 계좌 여는 것도 은행 책임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걸 왜 막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보내는 쪽 받는 쪽을 다 보다 보면은 확실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도 가질 수 있고 자기들이 예. 예. 그다음에 다 볼 수, 거래를 깨끗이 다 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규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그걸 뭐 여러 거래소들이 복수를 하게 되면 여러 은행이 예, 하나의 거래소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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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능력이 쉽게 우리나라 은행을 너무 좀 예, 약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은행 간에 어떤 정보 교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죠. 예,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될 것 같고 뭔가 부부를 나눠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정보 교환이 원활하냐? 당국으로서는 또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예. 이거 말려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 사드리고요. 예. 요거 바스프 얘기는 짧게 하나만 저도 여쭤보고 예, 예. 요건 바로 넘어갈게요. 예, 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고 예, 예. 지금 만약에 저희 블록미디어를 구독하시거나 보시는 코인마켓 거래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런 분들이 원화거래소 되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예, 당연하죠. 예. 뭘 준비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다 예. 잘리고 있는데 예. 포기합니까? 네. 지지? 예. 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고요. 일단은 갓 주어진 조건을 다 준수해야겠죠. 예.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신고 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들도 그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고 근데 그 은행들도 가상자산 관련돼서 그 자금세탁 방지 관련돼서 그 이거를 다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당국이 다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2단계 법안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거기에 그래야, 다 해결책이 있군요. 예, 그래야 그 이제 규제 체계가 마련될 수 그치. 있는 거고 지금 거래소를 그러니까 자금세탁 방지법으로만 규율되다 보니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AML에 몰빵돼 있죠 지금 예, 예. 예. 그런 상태니 지금 진일보하기가 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가 되면 이제 거래소를 만들 때 어떤 자금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나올 테니까 예. 그거에 맞추면 된다 예. 이런 거. 자금 세탁을 막을 방법만 지금 이렇게 관을 딱 뚫어놓고 나머지는 다 쳐내는 중이니 예. 2단계 입법이 돼야 된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년 7월에 2단계 될 때까지 잠깐 물을 다 드세요 그냥. 아니 직원 다 예. 어디 가라고. 예. 먹고 살아야 쉬운 거지 뭐. 네. 바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이제 은행 얘기도 하시고 예. 뭐 운용사 얘기도 하시고 증권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예. 비슷한 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워낙에 투자 이 거래액도 많고 사실 대금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상 2등? 뭐, 요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관이나 뭐 증권사, 자산 운용사, 취급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뭐 커스터디라도.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고, 뭐, 신한은행 이런 데는 가상자산 컨퍼런스 가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잘 안 됩니까? 법인 계좌가 왜 안 되는지. 맞아요. 법인 계좌. 근데 법인 계좌는 그 안에 또 자금세탁 그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상자산 편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회에서도 몇 번 질의가 나갔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국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의원들이 가상자산 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뭐 당국의 입장은 뭐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을 그 방금 말씀하신 은행들이
진짜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부터 은행의 본업은 예치업이다. 예, 커스터디다. 그러니까 뭘 갖고 오든 은행 금고에 집어넣고 열쇠 잠그는 게 은행의 본업이거든요. 네. 그게 뭐 진짜 금이 됐든 권총이 됐든 뭐 어디 무슨 권총? 아니 근데 서부 개척 시대니까 서부 개척 시대니까 뭔가 주면 그냥 위스키도 넣었다고 하죠. 예, 위스키 네. 넣고 그냥 뭔가 갖고 오면 금고에 넣고 열쇠를 잠그는 게 여기 본업이었어요. 커스터디업이. 그러다 보니까 가상 자산을 갖고 온들 안 해준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기들 뭐 이제 콜드블레스로 해갖고 뭐 집어넣든 아니면 뭐 그 그냥 뭐 이미 지분 투자한 커스터디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아요. 예. 예. 장사가 안 돼, 근데. 예. 근데 지금 사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3단계, 2단계 입법이 가기 전이라도 지금 1단계 이용자 보호 법안에서 그 이제 뭐 제3자 예치도 많이 나오고 안전한 보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 은행의 부수 업무, 근데 은행이 부수 업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법 체계상. 예. 은행이든 뭐 은행법 따라가는군요. 예, 예. 아니면 좀 믿을만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런 데다가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용자 보호도 되고 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펀드나 자산 운용사가 코인을 사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법인이 계좌를 예. 열 수가 없어요. 예, 예. 기업들도 그렇고 예. 그런 금융기관들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러니까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해주면 예. 그 법인의 돈으로 예를 들면 테슬라도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스트도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도 사고 있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상장회사 대표님이 비트코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 돈으로 그걸 사고 싶어도 예. 살 방법이 없어요. 예. 비트맥신데 못 사는 거예요. 예. 그 법인 계좌를 왜 열어주지 않냐 이거죠. 참 그것도 그 계속 그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법인 계좌를 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 법인의 어떤 돈이 거기에 출처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체계를 다 갖추기 전까지는 아,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을 하실 줄 알았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올가미를 하나 키우는 건데 뭐냐면 이제 아니 관에서 나오셨어요. 예, 그래갖고 근데 그 금융회사의 편입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자산 편입에 대해서는 미국도 뭐 올 2, 3월 달에 보면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이제 취득할 때 그 위험 가중치를 엄청 높여놔갖고 사면은 별로 이득을 못 보게끔까지도 지금 자본 부과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열어줬잖아요. 예. 그 미국은.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따름 질문에 대한 제 올가미는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예, 아, 예. 그거죠. 자, 비트코인 예. 현물 ETF가 내년 뭐 언제쯤에 예. 그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 예, 예.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도 10중 8구 똑같은 걸 만들겠다고 할 것 같아요. 예. 혹은 사오거나.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겠다고 할 때 감독당국이 이걸 막을 논리가 뭐냐. 막을 논리가 없으면 열리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 자산 운용사든 은행이든 비트코인을 사도록 하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인 계좌도 열어줘야 되고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방금 이제 제이제이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밤에 계좌 열고 그 미국 시장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니까. 예, 주식처럼 그냥 사면 되는 거고 또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ETF가 편입이 뭐 지금 선물도 편입이 되듯이 선물도 편입돼서 뭐 투자 비중이 꽤 높은 그 이제 펀드들도 나올 거고 그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이런 거가 온라인스가 있으니까. 예. 온라인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판매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하게 되면 당국으로서는 엄청난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나라의 주시장에도 ETF를 상장할 그냥 당국 입장에서는 예. 그냥 이거는 미장에서 가져온 그냥 하나의 주식이야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은 진짜 다른 건가 이렇게 보나요? 아,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게 좀 곤란해요. 핵심이군요, 그게. 아, 그게 핵심이구나. 예. 곤란하고, 예. 근데 여하튼,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ETF를 ETF로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그 미국의 대형사들이 지금 ETF를 하겠다고 하니,
더군다나 뭐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그 무너지면서 사실상 무너지면서 그 이티 그 비트코인을 어떤 유동성이나 뭐 시장 조종자라는 빌미로 뭔가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 이러면 거꾸로 사실은 ETF를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정말 ETF가 그 현물 ETF가 이제 그 미국 당국에서 인가돼서 올라가게 되면 예. 한국으로서는 우리나라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지점이겠죠. 정말 그게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점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 그게 한국에까지 여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리게 되는 다 이제 이게 멈춰놨던 거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조금 하나만 첨언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너무 말을 많이 한것 같아. 아버지.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거의 나온다고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그걸 미국 주식이니까 산다고 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환 리스크도 생기죠. 수수료 붙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래에셋이나 제가 만약에 삼성자산 운영이면 저는 승인해달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한국에서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싶다. 미국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금융이나 금감원이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뭘 근거로 막을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진짜 게임 체인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뭐더 이상 저희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비트코인 ETF 관련된 금융당 우리 금융당국 출신 이제 고위직의 시선을 한번 따로 한번 촬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따로 한번 약간 특집하시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서 일반 시장 플레이어보다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섭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실 이제 거의 끝내야 될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관, 법인들, 이 사람들한테, 이 기관한테 이제 레귤레이션을 담당했던 전문가로서 어떻게 플레이를 투자를 하고 뭘 조심하고 그리고 당국에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와 보니 진짜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투자는 사실 다그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지만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이 변동성 큰 상품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그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혹은 그 이제 가격 등락이 몇 배씩 이렇게 수익이 났도록 구조화된 상품들에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금융감독원 지금 홍보 문구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투기 뭐 사기 대상이 될수 있지만 뭐 이런 건다 투기 사기는 이거 다 우리가 지금 그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확실히 없어질 수 있습니까? 아, 뭐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걸 항상 존재를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게 있어야 또 화우 같은 법무법인도 먹고 살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폰지형 사기, 폰지형 그 가상자산들에 속지 말아 주시기를. 그러니까 뭔가 그 배당이라는 거는 수익이 있어야지 배당을 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투자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사실 오래 갈수 없는 그렇죠. 절대 오래 갈수 없는 거거든요. 허약한 하부 구조니까요. 그건 진짜 그런 만약에 그 가상자산을 누가 소개시켜주거나 하시면 그거는 수익이라는 그 배당이라는 건 수익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지 뒷사람에 들어오는 돈으로 메꿔지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그런 게또 많으니까요. 당국에서 한 말씀, 요런 거는 나와보니까 진짜 하나는 생각해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다. 레귤레이션적으로. 없으실까요? 그만할까요? 뭐 아직 안온것 같습니다. 올가미요 또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올가미는 아직 펼쳐져 있습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태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국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용태 고문과 함께했는데 사실 저희 질문이 이렇게 2대1로 맞서 싸우기에는 굉장히 힘겨운 질문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아뭐그
제가 몇 번 이렇게 그 봤었는데 네. 너무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채널이라 그 예. 가상화 관련된 업계나 혹은 또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추천해주고 싶은 채널입니다. 네, 네. 저희 12월 7일 날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되는 블록페스타 2023에도 연사로 저희 함께 하시니까요. 그때 직접 오셔서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실시간 채팅창 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10분을 블록페스타에 모시려고 하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일단은 컨택트 골뱅이 blogmedia.co.kr로 성함과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날 나오시죠? 아, 예. 그날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저희가 레귤레이션에 대한 궁금증이 좀 목이 마릅니다. 기자들, 미디어는 당국과의 접촉이 쉽지가 않은 면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JJ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